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뭐 사실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뭐 감정도 굉장히 지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고 또 재현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비슷하게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감정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감정이 뭔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거의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일부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동선 박사님 왜요? 네, 그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는데 기계가 정말 감성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추가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사이코패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잘 적응을 하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페이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정말 감정을 느끼는지 아닌지도 말하기 사람끼리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로봇이나 어떤 기계를 놓고 얘가 정말 감정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좀 웃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간과 기계가 그 감정 소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그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왜 인간과 닮은 거를 만들려고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나 보통 많은 분들이 로봇에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계가 사람처럼 이렇게 동작만 해도 상당히 그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뭐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뭐 문화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인간이 그런 인간의 어떤 원시 시대부터 가지는 어떤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것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들도 생물들도 우리와 같은 그 공감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 그런 어떤 옛날의 어떤 그런 문화 인류학적인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은 그걸 종교라는 걸로 발전시켜서 만들었지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로움도 있고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나와 닮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아니면 나와의 어떤 정신적이거나 여러 가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를 막연히 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같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더 뛰어 알파고처럼 이제 이기는 것도 나오는 거고 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장 박사님 또 웃고 계시네요. 뭐. 아니요. 같은 말씀에 또 이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뛰어난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 호기심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어떠한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뇌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김학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에서 제가 읽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는 그 쾌락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도파민 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재밌는 게 예측됐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예측이 안 됐을 때 느낀 즐거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러고서는 설거지 했을 때 와이프는 큰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거지가 다 돼 있으면 굉장히 큰 즐거움을 느껴요.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형태로 우리는 새로운 것, 예측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 때 뇌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티베이터로서, 모티베이션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로서 하나의 이유지 않나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그 많이 쓰이면서 컴맹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못 쓰는 분들. 그쵸. 또 스마트폰도 이거를 잘 써야 이 스마트폰으로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잘 못 쓰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을 뭐 저희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써서 얼마나 내가 편리하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약간의 그 얼리 어답터적인 지금 좀 더 이제 과학기술적인 그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IoT, 빅데이터 뭐 저 심지어는 병원에서 뭐 인공지능 왓슨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캐치업한다 그러죠. 쫓아가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을 좀 더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두 가지 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이 카오스 이 강연도 그런 얘기고요. 그 외에 뭐 테드, 세바시, 뭐 에디엑스, 코세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강연 보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해도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게 우리 뇌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맛있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웃어주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를 놓치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외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코딩 공부해라 막 이런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네, 당연하고요. 예, 지금 있는 내 옆에 사람에게 잘해라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핫한 주제예요. 이게 되게 핫한 주제인 게 신경과학 쪽에서 뉴로 엔헨스먼트라고 합니다. 엔헨스먼트는 보다 낫게 하다, 발전시키다. 그 뉴로 엔헨스먼트, 그러니까 신경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 뇌를 막 도핑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약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좀 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집중이 엄청나게 잘 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그런 약을 미국에서는 남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제도 이런 거를 이것이 뇌에 정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연구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사이버네틱하게 기계나 어떤 다른 인공지능을 막 증강현실이나 다른 형태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형태로 나에게 지식을 주도록 해서 내 뇌가 가진 그 용량을 늘려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둘 다 되고 있는데 둘 다 약간 위험한 연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좀 더 위험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뇌가 카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게으름도 풀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딴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인공지능처럼 컴퓨터처럼 모든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막 공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사용하는 능력을 또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답을 해드리자면 재미있는 아직도 결과는 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토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의 경우는 나의 뇌의 능력을 더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게임의 형태로건 기계의 형태로건 약의 형태로건 나타나는 미래가 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처음 이 문제가 생긴 게 ADHD를 가진 아이들한테 특정 약을 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 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방을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잖아. 왜 얘만 공부를 잘해? 우리 애도 공부를 잘해야지. 이러면서 ADHD가 안 걸린 아이에게도 그 약을 처방하는 게 늘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서 통계가 ADHD 진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난 그 한 10년 동안. 이런 거랑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되는 순간 난 약을 받을 수가 있고 약을 받으면 공부를 더 잘하니까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제 친구가 그걸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되게 심각한 우울증이 한 2년, 3년 후에 왔어요. 굉장히 자살을 시도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을 때는 그 지식이 내게 되는데 그걸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어디선가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뇌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멋있는 공상과학 같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 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자동차 트로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를 하는데요.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또 설계 기반, 학습 기반입니다. 설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기준을 잘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너무 자의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학습 기반으로 합니다. 윤리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 윤리적인 틀을 튜닝을 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걸 시도는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좀 있으면 윤리적인 인공지능도 나오겠군요.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책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 정말 기계랑 다른 것이 창의, 헌신, 희생 뭐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줄 수 없지만 어떤 용감한 사람이 구해주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성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지에서 결정되는 예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그 합리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뭐 기존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하면 나는 뭐 앨런 머스크의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면 그것도 어떤 논리의 한 데이터로서 반영이 돼서 그런 엉뚱한 선택, 도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자유의지에 관련된 연구가 또 있어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인데 옛날 연구는 뭐 좀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최근 연구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두 그룹에 피험자를 놓고 한 그룹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글을 막 읽게 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믿었어요. 근데 사실 뇌과학에서 자유의지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계를 이렇게 딱 보라고 하면서 네가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눌러
라고 하면은 내가 시계 바늘이 2에 갔을 때 난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뇌의 이 모토 포텐셜, 그러니까 뇌파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 사실 몇 초, 그러니까 그 1초쯤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몇백 밀리세컨드 전에 이 사람이 누를 거라는 신호가 떠요. 그걸 가지고 아 이게 그 너가 누른다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측정한 거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신기한 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잖아요. 그럼 이 신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믿느냐에 따라서 뇌 자체가 아예 다른 신호를 보여요. 그만큼 자유의지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신념. 예, 그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그게 어렵다는 연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대부분의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뭔가 내 머리 안에 영혼이 있거나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선택을 내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건데 이 영혼도 내 뇌도 온 이 사실은 다 한 존재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자면 로봇이 모방할 수 없는 것. 저는 그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껴주거나 공감하거나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느끼는 것. 이거는 로봇에게 우리가 학습형이나 뭐 설계형으로 비슷하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눈빛만 보고도 사람의 포즈만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